오선고지에 오르신 분입니다. 서울 노원갑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당선된 분이시죠. 우원식 전 민주당 원내대표 당선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 잘 지내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네. 뭐 선거 아주 세게 치르느라고. 아, 네, 근데 좀 많이 야위신 것 같아요. 네. 새까맣게 타시고. 새까맣게 탔죠. 많이 걸어다녔으니까. 아, 하루에 몇 보를 걸어다니셨어요? 내가 하루에 평균 한 6, 7천 보를 해서 네. 50일을 계속 야. 노원 뚜벅이 50까지 나갔으니까. 노원 뚜벅이 50. 와, 그렇구나. 지금 노원이 가불병에서 가불로 한석이 줄어서 네. 선거구 획정이 좀 바뀐 거죠. 네. 월계, 공릉, 하계, 중계. 네. 그럼 새로 들어온 지역이 어디 어딘 거예요? 월계 공릉이 새로 들어왔어요. 아, 월계 공릉이 가불병 이렇게 있다가 예. 노원구 인구가 63만까지 갔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3개로 갈라졌거든요. 네. 근데 그 후부터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네. 최근에는 50만이 채 안 돼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노원구가 재건축해야 될 때가 됐어요. 아파트를 한꺼번에 줘서 그런 문제가 맞아요. 생기는 거고. 예. 그래서 3개였던 지역이 둘이 되면서 제가 을구잖아요. 네. 을구가 이제 반이 쪼개져서 반은 갑구랑 붙어서 갑이 됐고 네, 네. 갑이 원래 월계 공릉이니까 예, 예. 그리고 반이 하계 중계 이렇게 돼 있고 또 나머지 반 중계동 일부하고 상계동 일부가 네. 상계동하고 합쳐져서 을이 되고 예. 그렇게 갈라졌죠.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원래 예. 을을 좋아해서 노원 을구 이름을 아주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네, 갑구가 돼서 예. 근데 그 월계 공릉동이 굉장히 아주 예. 사람 사는 모습이 풍부하고 아주 재밌는 동네예요. 아, 그래요. 우리 제가 있었던 동네는 다 아파트 동네였는데 예, 예. 공릉동은 골목, 옛날 골목 있잖아요. 옛날 재래시장도 골목. 있고 옛날 예, 골목도 예, 있고 예. 월계동은 산이 많고 그런 동네여서 예. 자연과 골목과 예. 경춘선 숲길과 재래시장과 예. 굉장히 멋지지 않아요? 환경운동가 출신 의원님한테는 굉장히 맞춤한 지역구다. 네, 네, 이런 그래서,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네. 아주 저 선거 치르면서 많이 네. 다니기도 했고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선거를 치고 있어요. 예, 그래도 갑보다는 을을 사랑하시는 을지로 위원장. 근데 갑도 좀 하죠 뭐. 저희가 오늘 어떻게 공교롭게도 국회의장 후보님들을 오늘 세 분이 다 출연을 하시게 되셨어요. 앞에 이제 추미애 대표님 모셨는데 우원식 대표님도 국회의장 도전하십니까? 지금 이제 상당히 고민 중. 고민 중이요? 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있어요. 예. 고민 중이면 출마하시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생각 좀 더 예. 좀 더 정리하고 또 주변하고 이야기도 좀 더 나누고 그러려고요. 후배들이 추천합니까? 뭐 그런 사람들도 여러 있고. 왜 우원식이 해야 된다고 하면서 추천합니까? 요번 이제 국회의장 상이 뭔가 네. 이제 이번 총선 민심하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첫째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되는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 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이게 이제 검찰 독재 뭐 이런 게 또 한편에 있고 네. 또 부정부패가 있고 네. 이런 게 한편에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삶이 아주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지금 민생 대란이에요. 맞아요. 제가 저 요번에 골목을 많이 다녀봤는데 네. 골목 뒤로 가면 문 닫은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 닫은 가게. 예, 예. 임대자 예. 붙이고 그냥 예. 텅텅 비어 있는. 공실이 영등포에 저도 취재 갔더니 예. 1층은 대충 그래도 있잖아요. 1층이 다 비었더라고요. 그러게. 상가가. 그러니까 지하는 말할 것도 없고 예. 1층도 막 예. 비고 예. 골목 뒤쪽으로 가면 더 많고. 더 많고. 그게 이제 과거 IMF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도 어떻게든지 예. 버텨왔는데 예. 지금은 아주 정말 민생 대란이에요. 그래서 이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오히려 윤석열 심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첫 번째가 검찰 독재 문제라면 두 네. 번째는 국민들의 삶의 문제가 예.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국회가 이제는 국민들의 예. 이런 민생의 문제, 예.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야 된다. 음흠. 이제 그런 점에서 우원식이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그런 일을 좀 이제 국회 가서 좀 해야 될 때 아니냐 이런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여러 있죠.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보다 이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잖아요, 작년에.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근데 그 이념이 뭔지도 잘 모를 거예요. 네. 그래요? 그 이념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래도 사회를 좀 진보시키기 위해서 네. 이게 보수와 진보 이렇게 나누는데 예. 보수와 진보가 갖고 있는 원래 가치들이 있거든요. 네. 보수라고 하는 것은 그 기존에 갖고 있는 질서, 네. 나라로 보면 애국 네. 이런 것들이 예. 보수의 기본적인 가치잖아요. 예. 그러고 진보는 여기에서 이제 또 새로운 늘 사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변하는 새로운 방향의 것들을 지속적으로 네. 그 만들어 가는 것이고 네. 근데 윤석열 정권이 얘기하는 그 이념 네. 보수인가요 그게?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그 홍범도 장군 독도 문제 네. 그다음 무슨 강제동원 문제 이런 네. 걸로 보면 그 보수라고 볼 수가 없죠. 그건 매국이죠. 매국이다. 네. 그거는 애국이냐 매국이냐 이런 문제지 진보냐 예. 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윤석열 정권은 매국 정권입니까? 굉장히 친일적인 정권이죠. 친일 정권이다.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네. 홍범도 장군이나 뭐 후쿠시마나 뭐 이런 독도 문제나 이런 걸 접할 때 네.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거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념이 과거 냉전 시대 그 냉전 시대에 정말 다 벗어난 메카시즘 네. 그다음에 친일적 태도 이런 것이라면 그건 우리한테 이념이 아니죠. 이제 그런 점을 예. 잘못 얘기하는 거고 예.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는 정치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 보니까 정치하겠다고. 네, 뭐 정치하겠다. 예. 정치하겠다는 예. 뭐 말을 줄이겠다 뭐 태도 바꾼다 태도 뭐 일정을 바꾼다 메시지 바꾼다 뭐 그러고 뭐 야당하고의 태도도 예. 바꾼다 그러니까 야당하고 태도 바꾸는 건 당연한 일이죠. 예. 이런 거 바꾼다고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뭡니까? 정치라고 하는 거는 세상을 바르게 하는 거거든. 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할 것인가. 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대통령을 할 것인가. 네. 우리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있지 않고 반성이나 성찰이 있지 않고 네. 메시지를 줄이고 뭐 일정 줄이고 네. 발언 줄이고 이런다고 해서 그게 무슨 정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치 그러니까 그 정치보다 이념이 더 중요하다. 했을 때 그 이념도 잘 모르는 이념을 얘기하는 것이고 네. 지금의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말도 네. 정치가 뭔지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 걱정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정치도 모르고 이념도 모르는 분이 벌써 1년 10개월이나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나라가 많이 힘들어요. 나라가 많이 힘들어요. 그 예. 뭐 국민도 힘들고. 국방, 외교 네. 뭐 이런 예. 또 그런 데다가 이게 뭐 나라의 정체성도 흔들리죠. 예. 또 기강도 흔들리죠.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민들의 삶도 흔들리죠. 예. 그렇게 되니까 그 정말 이념이 뭔지 정치가 뭔지 잘 모르는 분이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네. 우리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이제 심판한 거잖아요. 예.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심판을 한 거죠. 예. 지금 보면 야스쿠니 신사에 곡물 봉납했는데 그냥 뭐 아쉽다 뭐 이런 정도 안타깝다 이런 정도 메시지가 나오고 교과서에 여전히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좀 안타깝다 아쉽다 뭐 일본 정부가 좀 시정을 촉구한다. 그리고 또 기시다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통화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를 다 우리가 어떻게 일본에서 그런 교과서를 낼 때는 아무 말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예. 이제 와서 조금씩 얘기하는 것 그게 아주 지금 머리 싸매고 정색을 하고 할 얘기지. 네. 그냥 아쉽다 이래갖고 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가서 항의를 해도 지금 당신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그동안 우리가 물컵의 반잔은 우리가 채우면 나머지 반잔은 일본이 채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런데 그 반잔은 도대체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는 건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웠죠. 그 7조 톤이나 풀었잖아요. 네. 그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풀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일본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사실 이런 것들도 정치가 이런 걸 해결해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민생 문제도 해결하고 일본이 이런 거 풀면 풀지 말라고 얘기하고 홍범도 장군 직접 모시고 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기가 막히셨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정도가 아니고 네. 그 모셔올 때 거기 고려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고려인들이 고려인 사회의 중심이거든요. 홍범도 장군이 네. 홍범도 장군 중심인데 이제 그걸 우리가 모셔가겠다고 하니까 네. 이제 그 본인들이 홍범도 장군이 돌아가실 때 그 나라가 독립이 되면 네. 나를 고국으로 고국의 품에 안겨달라 고국에 네. 묻어달라 이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 아쉬움을 여러 차례 얘기해서 저희가 사전에 가서 우리가 잘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우리나라도 그만큼 됐다. 그리고 이제 모셔왔단 말이에요. 네. 그 모셔올 때 비행기가 호위하는 그 장면. 네. 그걸 너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눈물 나지. 난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안에. 비행기 안에. 네, 비행기 안에. 큰 비행기 안에. 네. 그 안에서 홍범도 장군 유해를 모시고 오는데 주변에 전투기가 딱 서가지고 하는데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우원식원님 눈가가 촉촉히 지금 젖어 계세요. 눈물이 그렁그렁 하십니다. 이 연세에. 그러니까 네. 그때 돌아와서 그 본 분들 대다수가 아 이게 나라다. 이게 나라다. 아 대한민국 참 훌륭하다. 바로 이게 나라다. 그렇게 고생하신 분 모셔오면서 이렇게 정중하게 예우하고 아니 보수가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수가 해야 되는 거 원래 보수의 보수가 같아. 해야 돼요. 네. 그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념이라는 게 네. 무슨 이념인지 알 수가 없단 말. 그러고서 이제 그 난리를 겪었어요. 네. 그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뭐 옮기는 게 뭐 아직까지 못 옮겼죠 우리가. 세게 네. 반대하고 있어서. 아, 그럼 지금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럼요. 예. 아, 못 움직이고 철거 못 하고. 아직 못 했어요. 아, 그렇구나. 아직 못 예. 하고 이제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자기들이 이기면 옮기려고 그랬겠지. 세상에. 예. 예. 아,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예. 아직 못 옮겼는데 그 이후에 또 제가 그 카자흐스탄을 갔어요. 거기 갔더니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에 이제 여러 지도자들이 계시는데 예. 거기 하원 의원 두 번을 한 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에요. 네. 김로만 의원이라고 고려인 예. 협회 회장도 하고 예. 카자흐스탄 국회의원 두 번 한 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정말 아쉽게 보낼 때 그때 비행기가 호위하고 네. 그리고 내려서 대통령이 직접 그 유해를 맞이하고 예. 대전 현충원에 모시고 네. 전 국민이 애도하고 하는 모습을 네. 보면서 정말 훌륭한 나라다 대한민국이 우리 모국인데 네. 정말 훌륭한 나라다. 그래서 자기가 다른 나라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정말 훌륭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또 후손들 만날 때마다 너희의 모국이 대한민국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네. 근데 후회된다. 아휴. 이번 이 일을 겪으면서 내가 우원식 홍범도 기념사업 이사장은 믿으니까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 진짜 그렇게 할 건데 1cm라도 옮기면 네. 내가 모국으로부터 받은 훈장 다 반납하겠다. 어떻게 역사에서 그걸 정권이 바뀐다고 바뀌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 가입한 것 같고 문제되면 고려인 전체를 다 50만 고려인 전체를 모국에서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놈의 모국이 어딨냐. 정말 분개하시더라고. 저도 붕괴가 돼요. 네, 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네? 그래서 그 역사를 다 알잖아요. 네. 왜 역사 공부가 안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역사를 다 알면 그런 태도를 하는 것 있을 자체가 수가 없죠. 있을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매국인 거죠. 정말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와중까지 가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192석이에요. 네. 범야권. 네. 엄청난 거 아닙니까? 200석이 못 돼서 아쉽다. 네. 이런 말들도 있는데 이 범야권 192석의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마이너스 8. 참 그 저 많은 분들이 네. 정말 아쉽다. 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이게 192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법은 다 통과시킬 수 있지만 거부권은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번 192석은 네.
거부권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192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180석은 네. 대선 전에 180석이어서 민심이 바뀌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거부권을 했을 텐데 네. 지금은 대통령 집권 이후에 192석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본인이 잘못해서 민심이 변해서 만들어진 192석이기 때문에 예. 함부로 거부권을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예. 우선 그렇게 얘기하고요. 예. 또 하나는 192석으로 해서 거부권을 할 경우에 그걸 넘어선다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네. 하려면 200석을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만들어 가라. 국민의 명령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민주당 혼자 하지 말고 그런 국면을 만들어라. 아, 정치력을 보여라. 그렇죠. 근데 예. 거기에 국회의 역할이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때로는 인내도 하고 때로는 조정도 하고 네. 때로는 타협을 하고 네. 그렇지만 방향과 원칙은 예. 잃지 않으면서 예.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 앞에서 예. 이렇게 국민들의 요구가 예.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의 요구가 더 높아질 테죠. 네. 그렇게 되면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이나 네. 뭐 이런 저항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균열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회 운영이 또 국회 운영을 우리가 숫자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네. 또 지나치게 예. 대화를 끊는다거나 예. 오만해서는 안 되고 예. 그거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고 네.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고 네. 이런 과정이 예. 매우 필요한 그야말로 국회가 정치를 통해서 방향과 원칙을 잃지 않고 때로는 단호함을 네. 유지하면서 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라라고 네. 하는 네. 그런 요구가 192석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국회 안의 연합정치론자세요. 네. 그 실제로 연동형 비례제 꼭 해야 되고 병립형으로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국회 안에서 제일 세게 내셨는데 이번에도 보면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선거연합정당을 최초로 실험을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민주연합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해체돼서 민주당으로 일부 입당을 하고 뭐 새진보연합하고 진보당은 각자 이제 자기 길을 가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인지 될 걸로 보이는데 개혁신당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까지는 이제 그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네. 이탈 없이 189는 가능한데 이 세석은 어떻게 될지 이 세석을 어떻게 요리라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함께 할 건지 연대연합에 그 파트너로 어떻게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혁신당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나온 세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네. 거기 이제 이낙연 세력하고 네. 합치려고 하다 그것도 안 되는. 네. 결국은 지향은 네. 전 국민의힘과 같은 지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또 분명하죠. 네. 네. 근데 그런 정치 현안에 있어서 예. 비판적 태도는 분명한 것 같은데 네.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갈까 어디로 끌고 갈 거냐 사회 비전 네, 이거에 예. 대해서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연합은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의 소위 이념과 노선에 관한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거기에서 그 이 잘 그 네. 조화를 이루어 가야죠. 그런 경계선은 분명하게 있다는 네, 네. 점을 분명히 하면서 네. 함께 할 수 있는 네. 부분을 함께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사회, 노동. 이 이슈에서는 완전히 다른 네. 색깔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경제, 사회, 노동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토론이 많이 필요한 예. 때로는 이제 선배들의 설득도 필요한 뭐 그런 근데 이 연합 얘기하셔서 이제 연동형 네.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요번 그 총선의 승리 네. 여기는 몇 가지 요소 중요하게 봐야 될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봐요. 네. 첫째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이죠. 네. 심판해야 되겠다는 예. 민심이 예.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었어요. 이재명 대표의 예, 예. 네.
그 안에 공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했는데 흔들리지 않고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정당이 흔들린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가장 위험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쫙 끌고 간 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고 세 번째는 연동형이었다고 봐요. 연동형.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최대 의석을 만들어야 된다. 네. 최대 의석을 만들려면 비례 정당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양보를 해서 소수 정당을 포함시키고 그리고 지역구에서는 1대1 구도를 만들자. 네. 거기 이제 당선 가능한 야당이 나가야 되니까 그건 민주당 중심으로 꾸리고 그래서 지역구 정당과 비례 정당의 역할 분담. 지역구는 1대1 구도. 이렇게 만들어야 소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민주대연합 구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연동형을 주장한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됐죠. 맞아요. 우리가 5% 이내에 5% 이내에 승부가 난 게 38군데인가 그래요. 38군데. 근데 우리가 22군데인가? 21곳. 21곳에서 이겼어요. 근데 이제 다른 정당, 진보당이나 이런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했던 게 진보당이니까 진보당이 80여 군데 후보를 내려고 그랬는데 거기 만약에 후보가 냈으면 한 1-2%는 가져갔을 거거든요. 진보당이 그것까지 합쳐서 지금 5% 결과 가지고 5%가 38곳이라고 그러는데 그 2% 정도까지 합치면 그게 한 50여 군데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큰 국민들이 볼 때도 야당이 하나니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정당이 딱 하나니까 간명한 거죠. 간명하게 거기를 선택하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이번 선거를 큰 승리로 이끌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간당간당하게 아쉽게 40%는 다 넘겼는데 일종의 이제 깔딱고개를 못 넘어가지고 역풍이죠. 역풍이 있었던 역풍이 거죠. 있었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역풍의 실체는 뭐라고 보세요? 그건 위기 의식 아니겠어요? 아 보수 결집. 보수 결집이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180석 지난 20일 때 180석 할 때도 부산 의석이 다섯 개 했다가 세 개로 줄었거든요. 오히려 이번에는 오히려 야당이 더 많이 이기는 상황이 됐는데도 줄어드는 걸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딱 부산의 민심이 변할 수 있는 임계점까지 딱 왔어요. 여기서 찰랑하고 이제 넘어서는 겁니다. 아무리 역풍이 불어도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역풍이 아주 세게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40% 넘었고 이번에 45%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이런 지형이 만들어지고 정말 그때는 야당이 잘해서 아니면 우리가 잘해서 다음번 할 때쯤에 우리가 집권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해서 그러면 아무리 보수가 결집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45% 위에서 살짝만 넘기면 이기는 거니까 다음번엔 뭐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실 21대 국회가 만들어진 180석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정부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석이 여당에게 아니 야당 당시 야당이죠 국민의힘에게 밀리니까 입법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절대적인 입법 그러니까 절대 의석이 필요해야 그래야 입법이 가능하다 해서 180석을 국민들이 몰아들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 입법이 빨리빨리 추진이 안 됐다. 뭐 했냐 21대 국회. 비판이 많았습니다. 22대 국회가 그 숙제를 다시 떠맡게 된 거예요. 초반에 전반기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사실은 이것은 역시 연합정치의 산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떤 것부터 어떻게 처리되어야 21대 국회의 잘못을 좀 완화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번 21대 국회 초기에 탄핵으로 우리가 정권을 잡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탄핵이 요구했던 민심. 그런 개혁을 했어야 돼요. 거기는 이제 이 탄핵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박근혜 정권의 그 이 국정농단 네. 사태도 있지만 네. 또 하나는 이런 세월호 등등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이 국가 이게 과연 이게 국가냐 이게 나라냐 네. 하는 네. 그 민심 거기에다 국민의 삶이 아주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까지 결합해서 그 탄핵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럼 그때 우리는 사실은 탄핵 연대를 했었어야죠. 그걸 안 못한 게 우리 아주 큰 잘못입니다. 요번에 네. 제가 연동제 주장한 것도 네. 그때 그런 생각, 그런 경험이 있어서 결국 힘을 합치지 이런 큰 위기의 순간에 힘을 합치지 않으면 네. 또 자기 것만 챙기겠다, 내 욕심만 내겠다 이랬다가는 결국 또 패한다, 실패한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연동제 주장하고 그런 건데 결국은 21대 180석을 만들어냈고 굉장히 우유부단했죠. 그러니까 왜 그랬던 거예요? 그거는 그때 당을 이끌어간 사람들의 태도죠. 당 지도부의 문제였습니까? 전 그렇다고 봐요. 뭘 하나 이렇게 결단력 있게 결단하지 못하고 네. 그리고 그래도 180석을 만든 국민들의 민심이 있는데 네. 그걸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고 그래서 정치의 효능감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그렇죠.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예. 그 21대 내부에서 싸우셨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많이 싸웠죠. 원식 대표가 얘기를 안 들었군요. 당시 지도부가. 그래서 이게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네. 제가 그때 당대표 하셨던 분 그 대선 지지를 안 하고 이재명 지지를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낙연 대표 지지 안 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네. 아, 너무 답답해서 180석을 가지고 뭐 하는 건지 도대체. 그땐 또 우리 정부잖아요. 거부권을 네. 할 필요도 없고. 아니 문재인 정부였으면 방송법, 다음에 노조법 다 했어야죠. 싹 다 통과됐어요. 아니 제가 정권 뺏기고 네. 한 얘기가 있어요. 네. 뭐냐면 내가 다시 을지로위원회 네. 이런 걸 통해서 예. 노조법 2.3조도 하자고 그러고 예. 현장에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 예. 그다음에 무슨 최근 저희가 아주 강조하는 거는 네. 각 그 약자들의 교섭권이거든요. 예. 교섭권.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교섭권, 네.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점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 교섭권. 예. 또 대리점 본사에 대한 예. 대리점 교섭권, 플랫폼에 대한 플랫폼 안에 예. 가입 그 점주들의 교섭권 예, 이런 예, 교섭권 예. 5대 교섭권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노조법 2.3조도 예. 교섭권이에요. 예, 예. 그걸 강조하는데 그거 할 때마다 내가 정말 부끄럽다. 우리 정권에서 다 할 수 있었던 건데 우리 정권에서 하나도 못하고 정권이 바뀌고 잘 안 되는 정권이 되고 다시 하라고 하니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하냐. 현장에 갈 때마다 발목이 콱콱 잡힌다. 그만큼 제대로 잘 못한 거예요. 민주당이 잘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정권 뺏긴 거죠. 예. 코로나를 거치면서 코로나 때 보였던 이 정치 또 국가의 효능감 때문에 네. 180석이 됐어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저쪽이 하도 발목 잡아서 제가 예. 첫해 원내대표 할 때 예. 얼마나 고통스럽게 정부를 구성해 갔습니까? 1년 정부 구성한다면 1년 걸렸어요. 그래서 탄핵 연대를 했어야 되는데 예. 정부 구성은 한 달 만에 끝을 내고 그다음에 예. 빨리 탄핵 입법 연대를 해서 탄핵 입법을 해나갔어야 예. 되는데 그 해야 될 첫 해를 다 정부 구성하는 데만 보냈단 말이에요. 표결을 못 하는데. 아유 답답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 이런 국면이 만들어졌는데 네. 요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네. 해야 될 일들을 쫙 해나가야 됩니다. 초기에 전반기에 네. 아예 그냥 예. 올해 안에 할 일들이 쫙 집중이 돼서 좀 있어요. 이미 우리가 저 거부권 발동한 법들 다 내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다시. 예, 예. 다시 양곡관리법부터 다시 예, 시작을 예. 해. 그거 다 해야죠. 그거는 예. 우리가 이 민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들. 네. 그리고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법들이라고 내놓은 거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또 하나 이제는 검찰에 대해서 네. 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검찰이 그렇게 뭐 무소불위이긴 하지. 근데 또 검찰이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다가 이게 지지하게 오래 끌려가니까 아유 뭐 그렇게 해 또 이렇게 좀 후퇴를 했었거든요. 네. 윤석열 정권 2년을 거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 네. 이번 총선 현장에서 너무 너무나 분명하게 봤어요. 네. 사람들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그 얘기니까. 그거 원래 우리가 그렸던 것들이 있죠. 네. 그거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는 민주주의 과제를 확실하게 네. 만들어야 되고 예. 또 하나는 사회경제적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하죠. 예. 국민들의 저출생 예. 그리고 불공정 불평등 예. 기후위기 이런 문제를 빨리 추진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기후위기도 지금 여기 기후위기를 대응하자고 하는 것이 지구를 살리자만이 아니에요. 예.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벌자예요. 재생에너지를 네.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이제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못 팔아먹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네. 심각해져 있는데 네. 기후위기 또 불공정 불평등까지를 네. 포함한 사회경제개혁을 네. 빠른 시일 내에 네.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아니 의원님 사과가 하나하나에 만 원이면 왜 만 원인지 왜 사과를 우리 국민들이 못 먹게 됐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싼 값에 사과를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정치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가 하나가 만 원인지 알까요? 대파 하나도 875원이라고. 그 대파 묶는 값이 500원이래요. 대파 한 단씩 묶어주는데 양평에 갔더니 네. 그 하나 묶는데 500원인데 무슨 870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 지금 그런 이제 예. 묵혀졌던 개혁은 22대 첫 해. 네. 이제 요 남아 있는 한 달 반 네. 동안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만 그 지금 이제 최상병 네. 그런 거 해야죠. 네. 그런 거 해야 되지만 첫 해에 빠른 속도로 네. 그거는 해 나가야 된다고 네. 봅니다. 그리고 네.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도 충분히 토론하고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이게 국민들의 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네. 국민의 민심을 현장에서 다 겪은 거 아니에요? 네. 선거 과정에서 자기들도 다, 그러면 다 깨달았겠죠. 다 겪었죠. 네. 아주 운 좋게 당선은 됐지만 뭐 지역에 따라서는 또 안 그렇게 하는데 네. 이 수도권, 최소한 수도권, 네. 충청, 강원 이런 데까지 다 그 민심이 네.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이거를 추진해 가면서 네. 한편으로는 설명도 하고 네. 토론도 하고 예.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이끌고 가서 아주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불만들이 참 많으세요. 특히 이제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지지자분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9번이나 행사하면서 국회의 입법권이 무력화되는데 뭐 말 한마디.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죠. 한마디 말이 없고. 그리고 더 이상 이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면 의회 민주주의를 파탄내는 겁니다. 대통령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뭘 얘기를 하고 또, 암만 뭐 이제 그 당적은 없지만 그래도 자꾸 국회를 열어서 법을 통과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아예 통과가 안 되니까 뭐 그 의장실 앞에 가가지고 국회의원이 농성해야 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이게 정상적인 국회의장의 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분도 민주당 출신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장 직위가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긴 했는데 네. 이게 중립이라는 게 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중립이지 네. 옳고 그름 없이 그냥 중립이라는 건 그냥 사회자예요. 사회자. 그건 아무나 세워놔도 돼요. 그런데 네. 선수가 높고 네. 어느 정당에서 다수 정당에서 의장을 뽑는 이유는 네. 다수 정당이라고 하는 민심을 대변해서 네. 그 민심이 요구하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국회의장 역할을 해라 이런 네. 거거든요. 네. 과정은 진안할 수 있어요. 설득도 하고 원래 국회라고 하는 게 그 대화의 장이니까 네. 전혀 다른 세력들이 뽑아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데가 국회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국민 전체의 의견이 모이는 데가 국회고 이 안에서는 그래서 갈등도 있고 네. 큰 소리도 있고 싸움도 네.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 싸움을 하는 이유는 뭔가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예. 결론이 잘 안 되면 그걸 국회의장이 결론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그 소위 중립의 의무, 네. 옳고 그름을 따진 중립의 의무예요. 네.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네. 작년, 재작년에 예, 예. 제가 이제 저도 막 질문을 하고, 네. 그 저는 질문을 세게 해요. 예. 막 하면 그건 저 예결위원장이 중립을 지켜야지. 그건 네. 민주당처럼 하냐? 아니야. 아니 그건 내 양심의 자유고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은 거를 택해가는 게 중립이다. 그렇죠. 아예 옳지 않은 거를 마구 택해가는 건 안 되는 일이지만 예. 세상에 올바른 일이 있는데 올바른 얘기를 못하는 게 무슨 중립이냐. 그렇게 이제 저랑 언쟁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립이라고 하는 건 몰가치적인 것이 아니고 가치가 있는 말입니다.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예. 국민의 다수가 만들어 놓은 다수당이 네. 국민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이 중진 의원 중에 한 분이 가서 그 국회의장을 할 때 네. 그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지금 5월 한 달 남은 기간 김진표 의장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5월 초에 민주당 그러니까 최소한 이 5월 안에 두 차례 본회의 열어야 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요. 김진표 의장 아직 답변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진표 의장은. 김진표 의장은 지금 말한 대로 네. 민주당 출신의 네. 국회의장이시고 네. 21대 국회에 민주당에게 표를 찍어준 많은 대다수 국민들의 네. 그 뜻을 네. 받아서 마지막 대미를 잘 장식하시는 게 제일 좋은 일이죠. 네, 그 뜻을 받아서 대미를 장식하시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요번에 일을 해 가는 데 있어서 네. 검찰 독재 이게 네. 민주주의 과제에 있어서 의회 중심으로 이 민주주의를 회복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호함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는 민생회복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유능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현명함이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문무를 겸장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론이 막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독선적으로 밀고 나가면 이게 국회가 그야말로 정쟁의 장이 됩니다. 국회가 뭘 예.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독선적인 장이 되면 네. 그렇게 되면 예. 경청과 대화를 통해서 예. 방향과 원칙을 예. 관철해 나가는 예. 그런 국회가 돼야 되지. 예. 독선적인 장은 안 되고 경청과 대화 통해서 방향을 정하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 좀 방향과 원칙을 방향과 잃지 않고 원칙 잃지 않고 예. 방향과 원칙을 잃지 않고 예. 경청과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중재를 통한 네. 그런 국회가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특히 이제 그 백낙청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2기 촛불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1기 촛불 정부를 넘어서 일종의 윤석열 정부라는 변칙을 겪고 새로운 2기 촛불 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요. 실제 민주당 안에서 뭐 어떤 준비가 좀 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한테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뻐서 준 기회는 아니에요. 이건 윤석열 정권이 워낙 잘못하고 네. 그래서 그걸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한테 준 거죠. 네. 지금부터 정말 촛불 2기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네. 근데 이미 시작은 했어요. 연동제를 통해서 민주대연합을 이루어왔고 네. 그 힘이 윤석열 심판에 있어서는 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소위 윤석열 정부 심판의 첫 번째 과제인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제, 검찰부터 언론 등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함께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국민들의 삶의 문제예요. 네. 국민들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이 불공정 불평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함께 할 수 있는 의제들이 있는 거죠. 그냥. 네. 불공정 불평등, 기후위기, 저출생이라고 네. 하는 이 소위 민생의 과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통의 과제가 있습니다. 네. 공통의 과제를 잘 추스리고 그것을 함께 끌고 가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존중하고 그러면서 이 2기 촛불 세력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미 그거는 출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민주당이 이제 충분한 힘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요번 연동제를 통해서 이 야권 안에서 네. 이재명 리더십은 어느 정당이든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정도의 리더십으로 네. 만들어졌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다시
연임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네. 야권 전체에 이렇게 확인 네. 확인 인정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제가 이재명 대표를 가장 지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성남시장 할 때 네. 소위 사회경제개혁가로서의 이재명. 네. 그때 제가 을지로위원회 하면서 네. 저도 가서 여러 차례 네. 만나기도 네. 하고 그랬는데 성남시에서 그런 것들 막 그런 의제들을 끌어다가 하더라고요. 맞아, 했었어요. 다른 데는 네. 잘 못하는데 네. 이재명 시장이 아주 독특하게 그 일을 잘했어요. 그때 저도 인터뷰 많이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회경제개혁가로서의 이재명의 모습 그것을 이제 비로소 보일 때가 됐다. 네. 당 안의 여건도 충분히 됐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재명이 그런 리더십까지를 네.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하는 거는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시다. 괜찮다. 괜찮다. 이거 좀 연동돼서 이거 좀 여쭤볼게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영수회담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의제 조율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영수회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심이 반영되는 영수회담이죠. 민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치하겠다. 네. 이재명 만나겠다. 예. 그게 민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재명 만나는 이유는 민심을 들으려고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지율이 23%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예. 민심을 듣지 않고서는 이제 정부 자체를 꾸려나가기가 어렵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민심을 듣겠다고 하는 거니까 예. 민심이 의제죠. 민심이. 민심이 의제다. 네. 예. 그 민심에는 예. 첫 번째는 이제 최상병 네. 그 특검 수사위압 특검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소위 이제 2체 양명주로 대표되어지는 예. 특검과 부정부패 사건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점들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면 네. 이거에 대한 답부터 해야 돼요. 이 답을 해야 된다. 예, 예. 예. 그래야 아, 저 사람이 좀 반성하고 성찰하는구나. 이렇게 자기 가족을 지키겠다고 하면 네. 그걸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면 예. 그게 무슨 그게 국민 민심 앞에서 성찰하는 자세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민생이죠. 민생. 네.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생 대란이에요. 코로나 때보다 훨씬 어려워졌어요. 그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 때 가계부채가 왕창 늘었는데 거기에다 이자율까지 높아져가지고 네. 사람들이 돈 쓸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네. 그러니까 가계들 다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네.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우선은 얘기한 게 1인당 25만 원 네. 이야기한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수용하는 걸 비롯해서 단기 처방에서부터 장기 처방까지 네.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네. 민주당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민주당의 생각해. 얘기를 들어야 된다. 단기 처방부터 장기 대책까지 싹 다 놓고 해야 된다. 근데 정말 스타일을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네. 오늘 바뀐 것 같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청사 브리핑룸에 직접 내려와서 신임 비서실장을 소개하겠다라면서 정진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정하고 직무를 잘 수행할 걸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 언론,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서 원만하게 소통하면서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줄 걸로 기대하고 있다. 정진석 의원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네, 의회에서 우선, 저랑 잘 알죠. 네, 예, 예, 정진석 의원. 네, 근데 예. 우선은 네.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직접 와서 소개한 게 스타일이 바뀌어요. 그건 보통 대통령이 다 하는 거예요. 옛날엔 다 했었죠. 네. 네. 그걸 무슨 스타일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아니, 그동안 안 했던 거니까. 네. 그거 아직 스타일 바뀌었다고 하면 안 되고. 네. 누가 저 언론에다가 그렇게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기자들도 그거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네. 정진석 의원 뭐 같은 저 동료 의원이고 그랬던 사람을 막 비판하긴 뭐 그렇습니다만 저런 일 하기엔 적절치 않아요. 아, 비서실장에 적절치 않은 분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뭐 아, 뭐 협치 시민사회 여당 소통하고. 야당 소통 언론 소통 여기에는 적절한 분은 아니다. 네. 이분이 뭐 일제 시대
네, 그런 문제도 찬양하고 있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네. 그러니까 참 뭐 비서실장으로서 이분이 앞으로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오히려 또 막 압박하고 막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이제 네. 얘기하자고 이러는데 네. 특별히 이렇게 대화의 방향 뭐 물꼬를 튼다거나 그러지 못 실제 힘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결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흔쾌하게 네.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변화의 단초, 그러니까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라는 거였고요. 지난 그렇지. 총선의 민의가. 그런데 이 변화의 단초로 해석할 수 있는 인사입니까? 아니 그건 전혀 택도 아닌 소리죠. 그러니까 아, 그 우리하고는 네. 뭐 앉아서 이야기는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네. 근데 얘기는 예. 얘기는 할 수 야당하고 얘기할 할 수는 있는 분이에요. 그 예. 그 국회에서도 고참들이니까 네.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그렇게 변화시킨다거나 그러고 그 본인 자체가 한계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이 쉽지 않을 거다.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그건 분. 그건 안 된다고 보는 그건 거죠. 전혀 안 네.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바꾸는 힘이 있는 분은 아니다. 그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끝나고 네. 그 총선 관련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냥 언급한 내용을 보면 국정 방향은 다 옳다. 옳다. 근데 네. 디테일이나 네. 이런 데서 부족했다. 부족해서 그건 공무원들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니지. 예, 예. 그렇게 생각하는 대통령인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국정의 방향을 바꿔라. 그렇죠. 국정 쇄신해라. 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꿔라.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국정의 방향은 옳다. 예. 그런데 홍보와 디테일이 부족해서 예. 그랬다. 예. 그거를 정진석 비서실장이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꾸지. 그러니까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영선 총리설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실까요? 글쎄 뭐 흘러나오는 거 보면 네. 보통 저 뜬금없이 저한테 총리할 거냐고 난 절대 아니야 그럴 거예요. 그 똑팔리기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 세력이 다 있는데. 의원님 너무 리얼했습니다. 절대 안 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거기 내 이름을 거기다 올려? 이렇게 당장 나올 텐데 네. 박영선 의원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협치 얘기했습니다. 협치. 그러게. 네. 그래서 뭐 두도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과거부터 인연이 많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 진위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 네. 설마 그래도 근데 뭐 요즘 또 설마가 사람 잡으니까 김용주 의원 같은 사람 진짜 설마 했는데 아 그래요? 김용주 의원도 여기서 네. 장관도 하고 국회 부의장까지 할 만큼 다 한 분이 뭐가 그렇게 아쉽다고 그냥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하여튼 그런 경우도 보긴 했는데 글쎄 그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의 운명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사실상 이 정부가 사실은 지난 대선 이거 무효야 파토야 이런 그 성적표다. 지난 대선 2년 동안 우리가 봤는데 도저히 이 정부 안 되겠어라고 해서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린 총선이었다라고 언론인들은 분석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별로 바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국회가 이 정부의 운명을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저는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192석이잖아요. 네.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네. 국회에서 대화하고 또 조정도 하지만 네. 방향은 분명하게 서 있는 거죠.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네. 되겠다. 예. 이게 지금 국민들의 민심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200석에서 200석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거고 네. 192석, 그러니까 8석의 여유를 둔 거는 대화와 조정은 하지만 네. 국정 운영의 방향을 확실하게 네.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거죠. 네. 그렇게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탄핵을 한번 한다는 게 국가로 보면 굉장히 불명예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 갈등도 커지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국민들이 준 192석
우리 민주당에 대한 지지 이런 거는 민주주의 과제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데 굉장히 단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지키고 그 방향을 유지해가면서 국회에서 대화와 조정을 해가는 거죠. 그 이것 좀 여쭤볼게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로 송현광장에 이승만 기념관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 우원식 의원님 독립운동가 후손이기도 하신데요. 어떻게 싸우실 겁니까? 싸워야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도 작년에 후쿠시마 원전 할 때 15일 동안 단식했고 맞아요. 홍범도 장군 흉상 허문다 그럴 때 제일 먼저 기자회견하고 아주 세게 붙어서 아직까지 허물지 못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나라의 정체성을 흔들리고 이건 헌법 위반이에요. 네, 그렇죠. 저 4.19. 4.19가 불의에 항거한 4.19 정신을 예, 이어받는 게 우리 그러니까 불의가 누구냐면 이승만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불의에 항거한 4.19 정신. 예. 그러니까 불의라고 정해 헌법이 정해놨는데 네. 그 사람을 거기다가 그렇게 한다? 예. 그럼 반헌법이잖아요, 그거. 예. 그러니까 싸워야죠. 예. 그리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탄압한 친일파들을 다 데리고 반민특위도 없애고 그랬던 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쫓겨난 대통령인데 그게 네. 무슨 그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그거를 그렇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뭐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 이런 일에 있어서 아주 단호하게 네. 싸울 테니까요. 네. 지난번에 근데 단식을 세게 해갖고 어떻게 싸울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농성하셔야 돼. 지난번 15일 단식해갖고 아직 회복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데 또 단식할 수도 없고 큰일 났네 이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30초 정도 꼭 하시고 싶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국민들의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국민들의 민심을 이제는 국회에서 그리고 이 새로운 정권을 만드는 일 여기를 잘 조화롭게 하면서 국민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정부 또 믿을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상대방의 잘못에 의해서 표를 받는 그런 효능감 없는 세력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챙기는 그런 효능감 있는 그런 세력으로 이번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기 선거 끝났으니까 종종 모셔서 네, 다양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